안녕하세요. 알아두면 도움되는 인사노무 지식 노무법인 한수 송나은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비정규직이라면 알아야 할 것들 중 단시간 근로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시간 근로자란 일주일의 소정 근로시간이 당해 사업장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일주 소정 근로시간에 비해서 짧은 근로자를 뜻합니다. 즉 단시간 근로자는 통상 근로자, 비교 대상자가 필요합니다. 만약 본인이 일주 36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일주 40시간 혹은 그 이상을 근무하는 근로자가 있어야만 단시간 근로자입니다. 이러한 통상 근로자가 없다면 일주 36시간만을 근무한다 하더라도 단시간 근로자가 아닙니다. 단시간 근로자는 통상 근로자에 비해서 추가적으로 서면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해야 될 사항들이 더 많은데요. 추가적으로 근로계약 기간, 그리고 취업의 장소와 종사해야 할 업무에 대한 사항, 그리고 근로일과 근로일별 근로시간에 대해서 서면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단시간 근로자라면은 법정 근로시간 내에 근로라 할지라도 소정 근로 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제한을 받게 되는데요. 법정 근로 시간은 앞서 다른 강의에서 말씀드렸듯이 일 8시간, 일주 40시간입니다. 이러한 한도 내에 있더라도 소정 근로 시간을 초과하는 근로 시간에 대해서는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하고 일주에는 12시간의 한도를 갖습니다. 또한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수당으로서 지급하여야 됩니다. 또한 통상 근로자와 비례해서 유급 주휴일 그리고 연차 휴가 동안 또한 부여되어야 합니다. 말씀드렸듯이 통상 근로자와 소정 근로 시간을 비례해서 발생한다는 점 꼭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단시간 근로자에게는 차별적 처우가 금지되는데요. 차별적 처우란 단시간 근로자임을 이유로 하여서 합리적인 이유가 없이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와 비교하여 차별적 처우가 있을 때 일어납니다. 이때 차별적 처우란 임금, 상여금, 성과금 등 임금에 대한 사항뿐만 아니라 그 외의 근로조건 혹은 복리후생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을 뜻합니다. 차별적 처우가 있다면은 6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시정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알아두면 도움되는 인사노무 지식 노무법인 한수 송나은 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